친구들 안녕! 커트 언니예요. 리브 언니예요. 주주 언니예요. 언니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어요. 요즘은 너무 시원해서 좋아요. 그쵸?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하고 낮에도 딱 좋고 나들이 가기에도 좋고 너무 좋아요. 맞아요. 네. 어, 근데 언니들 요즘에는 무슨 과일 드세요? 저는 요즘 감이 많이 나오잖아요. 감이 좋거든요. 나이 먹으니까 감만 좋아. 감은 막 홍시도 만들어지고 그래서 너무 맛있고 나중에 꽃감도 만들 수 있어서 맛있고 그래서 감은 어떻게 먹어도 다 맛있어요. 그리고 막 홍시 쉐이크 해가지고 시원하게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언니들 이 과일들이 자라려면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과일이 자라려면 우선 농부 아저씨가 씨를 심어야 되겠죠. 네. 씨를 심으려면 흙에다 심어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물도 줘야겠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우리 언니들하고 또 우리 친구들에게 사과친구 능금이 이야기를 해줄게요. 오나라, 오나라. 능금인가요? 아! 그거 언제 쳐 거야? 아직 몰라요. 무슨 것도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미안해, 친구들. 자, 인형극 보러 갈까요? 너무 기대돼요. 재밌겠다. 컷트. 안녕하세요. 함께 공동체의 꿈마을 친구들. 오늘은 사과 농장의 사과 친구 능금이를 만나볼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능금이를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능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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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능금아! 아, 참. 누가 날 부르는 거야? 친구들, 안녕. 친구들이 나를 불렀구나. 나는 능금이야. 그런데 난 아직 풋사과야. 나도 어서 맛있는 사과가 되고 싶은데. 칙칙칙칙칙칙. 맛있는 사과가 되고 싶니? 참새야. 그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비밀? 어떤 비밀? 저기 높은 산에 가면 그 어떤 과일도 맛있게 만들어준 그런 분이 살고 계시지. 정말로? 진짜로. 좋아. 그럼 나는 그 높은 산으로 모험을 떠나겠어. 맛있는 사과가 돼야지. 그래. 그렇게 능금이는 맛있는 사과가 되기 위해 모험을 떠났습니다. 능금이가 처음 만나게 되는 친구는 누구일까요? 아이고, 오래 걸었더니 땀이 나네. 아우, 숨 차. 나는야, 시원한 바람. 바람이다. 시원해. 내가 좀 시원하게 자지. 난 쿨한 남자거든. 그래, 맞아. 네 덕분에 시원해졌어. 고마워. 고맙긴. 정말 고마운 분은 따로 있는걸. 그래? 누구? 그건 말이야. 자, 과연 바람이가 말한 고마운 분은 누구일까요? 능금이는 궁금증을 품은 채 계속해서 모험의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 능금이가 언덕을 오를 때였어요. 이때 능금이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목말라. 아이고, 목말라. 능금이는 목이 말랐던 겁니다. 능금이는 물을 찾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목말라. 누가 나 좀 도와주세요. 그때였어요.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더니 빗방울이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린다. 안녕, 능금아. 우와. 비 아줌마, 안녕하세요. 능금이가 목이 말랐구나. 자, 이 국물을 마시렴. 정말 고맙습니다. 고맙긴. 정말 고마우신 분은 따로 있는걸. 비 아줌마도 바람이와 같은 말을 하네요. 능금이는 여전히 궁금했지만 일단 모험을 계속 떠나기로 했어요. 나는요, 맛있는 사과가 될 거야. 나는 멋쟁이 금둥이. 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아하, 능금이 뱃속에서 나는 소리였네요. 아이 참, 부끄러워라. 그나저나 밥을 못 먹었네. 아, 슬슬 배가 고픈걸? 능금이는 배가 고팠습니다. 그런데 능금이는 어떤 밥을 먹어야 할까요? 능금아, 배고프지? 어, 네, 배고파요. 자, 내가 밥 해줄게. 맛있는 똥이다. 여러분, 과일이나 채소 같은 친구들은 사람이나 동물에게서 나온 똥이 아주 맛있는 밥이랍니다. 잘 먹겠습니다. 우와, 잘 먹었다. 흑 아줌마, 고맙습니다. 아니야, 정말 고마운 분은 따로 있단다. 흑 아줌마도 똑같은 말을 하네요. 과연 정말 고마운 분은 누구일까요? 마침내 능금이는 높은 산에 도착했어요. 능금아, 어서 와. 어, 혹시 당신이 저를 맛있는 사과로 만들어주시는 분인가요? 글쎄, 나는 계속 내 곁에 있었단다. 어, 그러면 저를 맛있는 사과로 만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죠? 혹시 지금까지 만난 친구들이 뭐라고 하지 않았니? 정말 고마운 분은 따로 있다고 하던데요. 그럼 그분이 누구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란다. 하나님이요? 그래, 내 땀을 식혀준 바람도, 내게 마실 물을 준 비도, 그리고 내게 밥을 준 흙도, 그리고 나도 모두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거든. 오, 정말요? 그럼 거기다 너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라고. 아, 그래서 모두들 고마운 분은 따로 있다고 그랬군요. 그럼 하나님이 절 맛있는 사과로도 만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럼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너가 만난 친구들을 통해서 널 맛있는 사과로 만들어주실 거야. 바람과 비와 땅과 태양이요? 그래, 그래. 아, 그랬군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끔 그 소중한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와! 능금이가 점점 자라고 익어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깨달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먹는 과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바람과 비, 그리고 땅의 양분과 햇살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되었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음식들이며 과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있게 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가 되길 바랄게요. 맞아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우리 모두 건강하고 씩씩하게 지내도 다음 주에 또 만날까요? 그럼 우리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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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